먼저 들어온 스타는 다름 아닌 저 원리의 절친 빅뱅 멤버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컴백입니다. 저희 앨범이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오늘에서 이제 첫 방을 하게 됐네요. 신나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을까요? 살짝은 기분 업된 멤버들인데요. 라이브입니다. 19금 나가는 거 방송 보면 다 됐다 마이크야. 아, 못 봤어요. DJ 하는 것도 DJ 한 것도 방송 나왔어요. 거기서 뭐해? 제가 조금이나마 방송에 재밌는 유용한 소스를 드렸다면 저로서는 대만족입니다. 계속해서 대성군이 와이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DJ 그런 절묘하게 유명하신 DJ. 오월리. 저는 그 대성 씨 오리고리 스텝을 적었는데 예, 아 저 그거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맞았는지 처음 알았었어요. 맞고 또 맞고 정말 대성군의 탐스러운 엉덩이가 남아달렸겠죠? 많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한 탑군 어김없이 처절한 응징을 날립니다. 자, 계속해서 저 원리를 어디론가 이끄는 멤버들 상당히 다급해 보였는데요. 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하려는 게 무엇이냐? 뭔데? 같이 하자. 계속 바뀌어요. 같이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처음에 다시 이거 먼저 한번 해야 돼요. 아, 진짜? 아니, 오케이. 안 그래도 요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귀여운 빅뱅 동생들이 알아서 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연에 올라가기 앞서서 몸을 푸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뭐야? 찍힌 거예요 지금 우리? 모니터도 해야 돼요. 네, 모니터 해야 돼요. 모니터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발 보세요. 발이 이게 바람 돌리는 소모닉도 아니고 이게 참나. 아주 예전 이 포즈는 그 90년대 많이 했던 스타분들이 즐겨 쓰던 이 포즈인데 가긴 차려있어요 지금. 무슨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요? 네. 단독 커버를 네. 찍어줄 데가 없어서 네. 제 개인 사진기로 단독 커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셀카 본능 셀카 본능 셀카예요 선생님은. 아, 메시지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상 아, 찍어줄 때 아니 이게 이제 내 갈비뼈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어? 지금 올라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왔다. 지금 오늘 또 컴백이고 첫 무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백지영 씨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Let's go. 조금 전 정규 2집 앨범으로 컴백한 빅뱅을 M카운트 현장에서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제가 그 화제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빅뱅의 정규 1집 타이틀곡 붉은 노을의 촬영 현장. 대성 씨 무엇이나요?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늑장을 부리는 대성 씨 어서 합류해야죠. 어떤 그런 파이팅을 하는 거지 뭐. 더 이상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면 알아서 이렇게 주위 환경에 맡겨주는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지. 세상의 이치를 따지기 전에 얼른 촬영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촬영 전 혼자 늑장을 부리던 대성 씨가 뭔가 일을 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얌전한 태양 씨가 첫 엔진을 내고 말았습니다. 태영아, 같이 가야 돼. 다시 촬영이 시작되자 마이크를 들고 신나게 뛰어가는 빅뱅 멤버들. 그 마이크를 들고 대체 어디 가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머, 혹시 유은이의 곁으로? 너무 힘들어.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들어. 본토 발음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2시간, 오늘 3시간. 양현수 사장님 나빠요. 태양 씨도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빅뱅 멤버들을 찾은 곳은 서울의 종로 한복판. 그들이 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많은 소년 팬들이 도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빅뱅 멤버들 살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로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팬들과 하나 되어 신나게 뛰어노는 빅뱅 멤버들. 흥겨운 음악과 뜨거운 분위기에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듯한데요. 그 뒤에는 참기 힘든 배고픔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뭐 5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안 끼잖아. 밥을 안 주냐? 잡초한다. 밥 대신 잠을 택했어요. 배고픔에 얌전해진 대성씨. 줄임배를 잡고 힘없이 걸어가는 대성씨를 다독여주는 탑씨. 이에 바로 주옥같은 대성씨의 어록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나? 난 착하지 않아. 다만 좋은 향을 뒀을 뿐이야. 그럼 대성씨가 말하는 나쁜 향은? 띠리링, 이렇게 혼자 어묵 먹는 지드래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제 승리? 승리 가게 됐어 누나? 민경 누나! 승리 가게 됐어 승리. 왜? 다음날. 승리씨의 솔로곡과 같은 이름의 식당 간판을 발견한 지드래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승리씨는 단숨에 달려와 지드래곤의 장난을 귀엽게 받아치며 주변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무릎 꿇지 않는 지드래곤의 아니죠. 저렇게 잘라놓으니까 멕시칸 애 같아. 종로 한복판을 뒤집어놓은 빅뱅 멤버들, 이번엔 학교를 접속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에요? 네. 긴급한 상황입니다. 카메라를 독차지하고 있던 탑씨를 밀어내는 태양씨. 늘 조용하던 태양씨가 웬일로 장난기가 발동했는데요. 꽃단장하는 막내 승리씨의 자리도 슬쩍 밀어내봅니다. Let's go west. 서해로 갑시다. 빅뱅 멤버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서해바다. 눈앞에 펼쳐진 붉은 노을에 멤버들은 그만 너그를 잃고 말았는데요. 이 고요함도 잠시였답니다. 멤버들을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소녀 팬들로 다시 촬영장은 활기를 띠었는데요. 이 장관을 지켜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술이었어요. 예술이었어. 저는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이 노을 앞에서 붉은 노을과 대학 청년. 수백 명의 팬들과 신나게 뛰고 또 함께 춤췄던 빅뱅의 붉은 노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붉게 물든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멋진 장면이 그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멤버들도 팬들도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까지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빅뱅의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붉은 노을의 뮤직비디오는 역시나 팬들의 큰 호응을 입고 있는데요. 빅뱅 여러분, 인기 쭉 밀고 가세요.